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을 비롯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로 판결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인데요. 최근 배심원들이 무죄 결론을 내린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1.3초의 짧은 시간 안에 성추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대전 유성구에서 2017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은 무죄로 결론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0살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섰고 배심원은 여성과 합의하에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해 다수결로 무죄 편결했는데 대전지법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과 사법부 사이 인식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판단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죄로 본 겁니다. 또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도 없고 금전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배심원의 편결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유죄 혹은 무죄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 하지만 형사법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사법에는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이 도입되면서부터는 피해자의 진술을 웬만하면 믿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는 굉장히 추상적 개념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떠한 기준과 사례에 적용할지, 입법 정책적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